박시동 대표님과 이광수 대표님 그리고 안진근 소장님이 함께 세 분이서 공동으로 쓰신 책에 비용으로 많은 분들께 공짜 영화로 또 좋은 일 하신다고 해서 저도 함께 참석했는데요. 간토 대학살 그리고 일본이 저질렀던 일들이 어떤 것인지 상기시키면서 애국심을 좀 불태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윤석열 정부를 빨리 끝장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조금 기대하고 오셨는지. 그러니까 저기 관동 대지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은 없어가지고 꼭 한번 보고 싶어서 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이렇게 행사 이렇게 해주셔서 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역사라는 게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에 기억되지 않으면 의미가 잊혀지는데요. 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도 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이 영화를 널리 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공유하고 싶은 좋은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안드렸는데 바쁘신 와중에 또 그 뜻을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이렇게 와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만남 되시고 저희 책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 활동하는데 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요즘 너무 괴로운 나날들인데 이 영화를 보고 저희가 힘을 내고 역사적이나 민족적 이유와 인권과 평화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더 좋은 나라,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 역사를 함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네, 1923 간토대학살을 공동 연출한 최익숙 감독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히 다르네요. 안기고로 수상이 안배우러 가시는데 박시동이라고 오, 너무 분위기 좋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서 제가 앞으로 울고 감독이 안 되겠습니다. 김현석입니다. 영화 끝나서 크레딧이 막 올라갈 때 주제가 나옵니다. 일본어로 돼 있는데 일본에서 상영합니다. 일본 사람도 봐야 되거든요. 이 자리가 만들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석 과학 감독님이 어떤 노래 작사 작곡하신지 아시죠? 이등 명에게 편지 다음 수집과 앞에서 이등은 나에게 전하는 바람이지 않았네. 그래서 이등의 편지 한 소절만 같이 하나 둘 셋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새 땀으로 만든 영화가 꼭 100만, 200만 돌파했도록 저희들도 더 마음 먹고 여러분들 더 마음 먹으시면 고맙겠습니다.